중국이 미국채를 매도를 해도 미국채 수요는 엄청납니다. 상업은행들이 그 구멍을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완만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내린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더 힘들어지는 신흥국이나 수출국가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그건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큰 방향성에서 돈을 푸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똑같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 연대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가 아마 그쪽 연대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트럼프하고 푸틴의 관계는 과거부터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이게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또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심오하고, 확실히 좀이 미래의 약간 경제, 특히나 이 미국을 둘러싼 약간 뭐 통합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서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책 내용 플러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IMF가 올해 미국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7%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작년부터 그랬는데 미국만 좋다. 다른 나라는 다안 좋은데 미국만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만 좋다. 이게 올해하고 내년 뭐 이런 흐름인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계속 그런 사이클이었고요. 미국의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금융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적 자본주의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막스나 그 이후에 베버 이런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주가 어떤 산업가가 그 인프라를 가지고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투입하고 노동자들한테 노동을 투입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에 의한 차익을 거둔다. 근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보면 금융에 대한 모든 차익들을 계속 거두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진 않지만 금융 부분에서의 모든 수지 흑자로 경제와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을 2000년대부터 이어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가계 자산이 80% 이상이 우리가 401k라는 퇴직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들 금융 자산으로 다 뭉쳐져 있으니까 정부나 연준에서 그 금융을 살리려는 노력은 당연해 보이죠. 근데 그러한 기법을 다른 국가가 써도 그게 효율성 있게 먹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기본적인 에셋은 어쨌든 비패권 통화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화폐에서 가치 저장, 가치 교환, 그다음에 매매 가치 척도 이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통화는 유일하게 달러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수익 낼 때는 달러로 기반해서 위험 투자, 주식에 나스닥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만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만으로도 투자를 안할 때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전 세계의 무역이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중앙은행 국부펀드 모두들이 달러를 유입하고 채권을 갖다 매입하려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기스는 났죠. 달러를 갖다가 이제 채권을 갖다가 사지 않겠다라는 이제 중국의 패턴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좀 세밀히 분석할 부분이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를 해도 미국채 수요는 엄청납니다. 상업은행들이 그 구멍을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상호은행들이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물론 페드의 북을 서서히 줄였고 금리를 높인다.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하냐? 그런데 유동성을 공급을 좀 줄이는 듯해 보여도 실제로 단기 시장에서 채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자금 조가작 정책이라고 하는 RP 정책을 통해서 계속 유동성 순환을 계속 시켜주는 구조로 지금까지
연준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기준금리는 높은데 채권금리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언제든 가격이 언제든 비싸질 수 있다. 금리가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패드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담보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해주는 거죠.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의 순환이 좋으니까 상업은행들은 어찌할까요? 대출을 열심히 하게 해주죠. 열심히 대출을 하면서 적극적인 채권 투자하고 대출을 해주는 행태.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페드에선 줄인다고는 하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신용 부분은 그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계속 늘어나가는. 최근에 야데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신용과 유동성, 신용하고 리스, 그다음에 기업 대출 이런 걸다 합하면은 아직도 다시 이제 증가세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패턴들은 다 전부 다두 군데에서거든요.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소득, 그다음에 자산소득, 그다음에 이두 개조차 없으면은 신용 부분인데 요세 개가 전부 다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소비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이제 돈에 의한 펌핑이 계속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기반에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그 오래된 이제 철학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신용 레버리지는 우리 민스키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민스키 이론이 그걸 해요. 우리는 이제 버블 붕괴 그 이론만 알고 있지만 민스키 이론에 따르면은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AI 붐업이라는 어떤 성장 패러다임이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도 나스닥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실적에 대한 기대, 실망,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차입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성으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패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오고 계속 들어오고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대출을 충분히 해주고. 그러니까 대출자, 대출 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하탑을 쌓아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요약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와 금융 부분의 돈의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다. 금리가 높아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홀로 성장하는 패턴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이 되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패러다임이다. 아마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 또 2, 3년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완만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내린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더 힘들어지는 신흥국이나 수출국 가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간에 이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뭐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한 1200원대까지 왔다가 네. 다시금 최근에 1400원대까지 치솟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되면서 위안화가 약진하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전망도 좀 있었는데 네. 실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란 말이죠. 현재 이 강달러 기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내 편이지만 내 편인 듯 아닌 듯. 이런 거 문구 한번 들어보셨나요? 내 편이지만 내 편인 듯 아닌 듯.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가 어떤 서클이 있다고 할게요. 학교에 서클이 있는데, 이 서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공부 잘한 순서로 이제 1등 서클 대장을 뽑는 거를 해요. 근데 딱 5명이 있는데, 찰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찰스가 1등에서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2등 대장이 누구냐면은 자기랑 거의 30점 이상 차이 나는, 많이 차이 나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1등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2등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왜냐면 아, 그러죠. 2등이 바싹 쫓아오는 친구라면 이 찰스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은 나지만 2등이 나랑 차이가 나는 2등이 있으니까 자기는 1등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구가 그 2등 하는 친구가 나 나갈래. 이 서클에서 나갈래. 그래서 그 찰스랑 곧 동급의 수준에 가 들어오게 되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먼저 미국의 달러의 어떤 블록이라고 보면은 달러의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연대적으로 공조적으로 협력하는 G7을 보시면 미국의 달러 다음이 바로 유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엔이나 파운드를 좀 생각해 볼수 있고. 근데 유로가 어찌됐든 달러 가치는 상대 통화에 의한 가치이잖아요. 그래서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나 욕구들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달러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다른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달러의 가치를 가장 이렇게 그 우리가 버티게 하는 이제 큰 통화가 유로인데 유로화는 2등 통화이고 1등 통화인 달러는 전 세계에서 80%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FX 마켓에서 유로는 20% 정도예요. 2등입니다. 위안화는 많이 발전했지만 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2등인 통화가 근데 살아나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2등 통화는 진짜 통화 정책, 뭐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게 서로 막 맞물려 가지고 방향성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요. 독일이 말하는 거, 독일이 원하는 재정 정책 다르고 피그스가 원하는 재정 정책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짜집기를 해놨는데 짜집기 한 모양이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딱 펼쳐보면은 양은 방대하지만 하나도 통일성도 없고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발행된 통화가 있으면 그거를 과연 누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냐. 즉 달러는 아무리 패권의 기스가 나고 신뢰성이 무너지고 회의론이 나올 수는 있어도 수치적으로 보면 2등 통화인 유로화가 항상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이제 써드렸지만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EU 이제 연합이 탄생이 되고 유로화를 이제 유로화 체계를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불만인 국가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불만인 국가들도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EU 연합 자체가 유로존이라는 체계 자체가 석탄 철광이라든지 여러 에너지 기구를 갖다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EU 연합이 세워질 때 자기가 불리한 여건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가입을 안 하면 석탄이나 에너지,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에너지에 항상 의존적이어서 되게 불안을 겪잖아요. 러시아 때, 러시아 전쟁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받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이제 의존성 때문에 다 억지로 가입을 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쪽에서는 재정정책 강화를 원하는데 이쪽은 약화정책을 원하고 그러는 와중에 ECB는 총괄적인 이제 유럽의 통화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높은 이제 독일의 어떤 힘에 쓰셔주고 그러니까 피그스는 항상 외톨이처럼 좀 약간 아웃사이드가 되는 그런 패턴인데 유로라는 이제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찌 보면 달러가 버티고 있는 거다. 단순히 우리가 달러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통화 하나만 봐선 안 되고 상대 통화를 봐야 되는데 달러 위에는 잘하는 통화가 너무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확실히 그 달러가 뭔가 엄청 잘했다라기보다도 네. 나머지 뭐 2, 3등 국가들이 뭐 막말로 약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달러 통화가 없는 거죠. 뭐 유로화나 뭐 파운드와 이건 좀 뒤에서 자세히 네.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IMF가 미국의 재정 지출과 세수 불균형으로 내년 미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1%에 달할 것이다. 근데 뭐 미국이 강달라고 뭐 금리 높고 뭐 사실 경제 성장률 좋게 나오고 다 좋긴 좋은데 항상 이 미국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게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네. 이 재정 적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이제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다. 이러면서 패권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 경제나 뭐 증시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별로 그렇게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수치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도 지금 기조하에 이제 깔려있는 재정 적자를 기반으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그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아,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트럼프 집권했을 때 국가부채가 그때 20조 달러였는데 거기서 40% 지금 거의 30% 이상 그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바이든 정책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신규 인프라 투자하고 제조업 살리기, 리쇼어링 정책,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의 기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통 에너지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 투자에 비중을 많이 썼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한 20, 30%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40, 50% 이상을 신재생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서 돈을 푸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똑같고요. 두 대통령 다 이제 과거에 집권했을 때 당시에 24년도, 20, 우리가 이제 바이든 21년도에 이제 그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재무부에서 추정을 했던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재정이 좋아집니다라는 숫자는 생각해 보시면 원래 올해부터 0.5%가량 흑자가 났어야 돼요.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항상 3개년 정도 이후에는 흑자가 나거나 이제 거의 그 밸런스 수준까지 올라서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항상 틀리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왜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속이 돼 왔고 항상 예측은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돈을 풀었지만 그래서 돈을 풀어가지고 결국에 가계의 기본적인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과가 사회 이전소득이 다 늘어나니까 돈이 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소비 위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는 당연히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죠. 표면 지표는 좋죠. 근데 내부에서 보면은 다 골마 있죠. 골마 있고 실제로 미국의 전체 웰스, 그러니까 부를 추정을 해보면은 전 세계 그 이니퀄리티 리포트라는 이제 전 세계 협회에서 이제 발간한 리포트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요 상위 1%가 미국 전체의 부 50%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아, 있습니다. 빈부격차 예, 엄청나네요. 1%가 1%가. 1%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선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좀 적고 후진국일수록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극단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득층에서 계속 소비를 하고 이 위에서 이제 끌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소득층에서 계속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 지표는 소비의 절대 규모도 높고 소득 규모도 높게 나타나지만 하위 이제 우리 20% 이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소득이나 그다음에 자산소득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거의 비중도 작고 노동소득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임금이 작년도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분들은 플랫한 경향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대출 그 20, 하위 20% 분들의 대출 이자율은 연체율은 계속 높아져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 수준이 이미 이제 서프라임 수준을 넘어선 상태는 이미 수개월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질 듯한 이 운동선수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를 받치고 있는 슈퍼파워 운동화가 있다. 결국에 달러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정부와 페드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다 감당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재선이 아니죠.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네, 재집권을 그렇죠. 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될 경우에 중간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특히 신재생 쪽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기존의 바이든 정책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폐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IRA 자체를 폐기는 못하지만 수정 보완을 굉장히 빠르게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태양광은 달라요. 태양광은 예전에 공화당이 실제로 추진을 해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많은 미국 전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전기 전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태양광을 그 가게에다가 공급하자라는 데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위주로도 상당히 그 태양광 프로젝트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항상 증시는 항상 흔들리죠. 흔들리죠. 항상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슴은 차가워지고 지갑은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너무 미국 위주의 정책들을 막 이제 실시를 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하니까 그게 정치 외교 일면에 나오면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 외교, 모든 일괄 관세를 전 세계 국가로 확장, 이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다 높이겠다. 뭐 이러면 사실 경제가 완전 휘청거릴 거 너무 무섭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간중간 그런 과격한 발언 이후에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좋아지는 흐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제자리를 빨리 찾고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략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는 그 경우에는 이제 긴 시점으로 보면 전후 3개월가량은 흔들림과 변동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 이후는 또 안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중국을 대하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 과격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번에 보시면요.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이 더 독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경제적인 부분만 집어서 불공정 무역이다. 우리의 기술이 훔쳐졌고 우리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해주거나 할 때 항상 우리한테 로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화의 교역은 항상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근데 그게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그 특허 건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중국은 특허에 대한 그 특허를 내주는 그 허용 범위가 너무나 허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연구소 뭐 각종 기업 연구소 이런 데서 내면 일단 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모레알에서 진주 찾기식으로 일단 특허는 다 승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좋은 기술로 쓰여질지 한 번씩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그거 접목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게 특허 부분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막대기 하나를 두 개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획기적인 어떤 이제 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서 획기적인 기판이 만들어진다라고 예를 들면은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접목해서 기술을 허용한다면은 이 기술에 의한 기판 만들기는 이 미국의 특허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항상 중국은 똑같은 원리로 비슷한 원리로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침해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다가 막대기 두 개를 이쪽에다 더 붙여서 기판을 갖다 두 개의 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는 베낀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에 있어서 항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또 침해에 대한 그 패소를 당할 위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인 거 산업적인 부분에만 이제 포커싱을 줬지만 바이든은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건드렸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하고 그 외에 중국의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발언들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무역적인 제재는 똑같이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권적인 사회 철학적인 부분까지 그들한테 이제 좀 약간 네거티브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면서 그것을 통으로 묶어서 결론적으로는 경제 제재로 억압으로 다 이제 다 표출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보다 더 강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약간 중국 입장에서 해법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렇죠. 어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솔루션만 더 집중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부 정치나 뭐 사회적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그것을 가지고서 경제에 접목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논리는 명확하게 서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사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뭐 방위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리스크는 있지만 항상 보면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한테 피해로 오는 거는 사실인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논리적인 부분은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대응 자체가 경제적으로 솔루션을 찾지 그걸 또 정치 외교적으로 돌아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연대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가 아마 그쪽 연대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트럼프하고 푸틴의 관계는 과거부터 우리가 뭐 대선 개입을 러시아에서 도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맞아요. 실제로 네네.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푸틴은 개인적으로도 항상 서로를 칭송하는 관계였어요.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연대 부분들이 세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은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뭐 트럼프가 되면 뭐 나토 뭐 탈퇴한다 뭐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 나토의 어떤 압박이나 심리적 압박이나 저항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지만, 이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의 관계가 삼각지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삼각 연대가 있는데, 네. 그 연대가 한쪽이 약간 끊어지는 듯한 부분이 생기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돼서 이제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러시아 관계가 이제 되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이제 여지를 보여준다면, 2년, 3년 후를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라고 우리가 이제 G7에서 작년, 재작년 이제 공동성명까지 냈었는데, 그거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푸틴이 이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 그 이후에 다시 관계 회복, 미국하고 관계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게다 이제 과거의 일로 사라지는, 그러면서 이제 영토도 어느 정도 자기 위주로 확보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유럽 내에서의 어떤 지배력이나 영향력은 다시 커지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지금처럼 중국하고만 이렇게 연대를 강화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가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면은 중국은 이제 더 다른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제 생각에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장파이나 그리고 미국이 인도를 갖다가 남태평양 지역의 컨트롤 거점으로 생각하면서 기존에 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를 두고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싸움들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억 원을 돌파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 화폐 상용화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CBDC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죠. 이 상용화 가능성과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구글링 좀 해보시면요, 좀 많이 상세하게 그 자료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뉴스 말고, 우리가 페이퍼 뉴스, 저기 그 화이트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컨설팅 펌들의 페이퍼가요,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50건에, 연간 한 40~50건에 불과했는데, 23년도 넘어서면서 연간 1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구성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페드에서 나오는 게 대다수고, 나머지는 민간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 기구 BIS 같은 데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이런 리포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멀면 4~5년이지만 이거 당장 2~3년 안에도 실시가 될수 있습니다. G7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테스트가 이미 베타 테스트는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뭐 송수신이 잘 되는지, 지갑에,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이라는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킵이 잘 되는지, 이런,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이 이제 그 디지털 머니죠, 그거를 받았을 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부의 이제 잔고를 어떻게 이제 책정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세세적인 시스템들, G7하고는 거의 다 끝난 상태인 것이고,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 부분은 결국에는, 아, 이럴 때는 디지털 화폐를 할 때는, 사용할 때는 금리를 몇 프로 주고, 이쪽으로 송수신 할 때는 어떤 약정을 맺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해주는 규칙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설계 부분만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CBDC에 대해서 한은도 이제 테스트에 본격 돌입을 했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CBDC를 갖다가 조만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에 좀 젖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결국엔
디지털,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어떤 초석이 돼서 양쪽이 다 같이 커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ETF 승인까지 해줬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위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의 장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범위는 더 급등을 해야 되는 논리가 일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건 비트코인만의 어떤 호재성 그리고 비트코인만의 이슈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이슈로 간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만큼의 어떤 범용성을 가지면서 더 급등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법인은 비트코인에게 이미 다 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 범위가 허용된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신흥국에서의 결국에는 이제 헷지하거나 아니면은 그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환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심 디지털 화폐로는 인정을 해준 것 같지만 실제 이 G7이나 우리 이제 미국과 연대된 국가들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르헨티나, 칠레, 뭐 아니면은 멕시코 페소 이런 통화들을 보면 변동이 가치 변동이 하루에도 급등하기 너무 심해요. 막 5% 10%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나라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네. 근데 그 나라 국민들 보시면은 여행 유튜버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실제로 그 마트에서 뭐 하나 살 때요. 사과 하나 살 때 페소 수십 장을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물가 가치는 너무 폭등했고 화폐 가치는 너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걸 사러 가려고 하는데 밤사이에 5%, 10% 절하됐다. 그러면 돈을 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암시장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아. 발달돼 있어서 암시장에 가면은 달러를 갖다가 환전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해서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 떼가지고 이제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상품을 살 때는 또 다시 자국화폐로 환전을 또 해야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상점 같은 데서 보면은 일단은 사용되어야 되는 이제 화폐량이 너무 많고 종이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잔돈 한번 거실러 주려면.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환전하면은 종이 화폐가 이만큼 이렇게 막 쌓이거든요. 좀 과장 네네. 한다면.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걸 달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행 유튜브 보시면 실제 지역 상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행 유튜브 이런 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소비자들은 환전을 또 한 번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두 번이 나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의 바이낸스 힘이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힘은 되게 강력하죠. 왜냐? 바로, 킵을 해놓는 가치 저장으로서 되게 좋고, 수수료 부담도 상당히적으로 훨씬 싸고, 어찌 보면은 지역 그 암시장보다 더 믿을 수 있으니까, 킵해놨다가 돈으로, 현금으로 찾아서 또 쓰고. 근데 이렇게 가치 변동이 심한 이런 국가의 디지털 달러가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저희 그 웩더독이라고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디지털 달러의 가치까지 흔들리고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디지털 달러가 또 암시장에서 거래를 된다고 치면 디지털 달러는 어찌 보면 미국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과 G7의 어떤 체계를 갖다가 자기가 총중앙은행 역할을 하려고 만든 의도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웹도덕 현상을 디지털 달러에게 만들 리는 없겠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신흥국 쪽에는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범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듀얼 그림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이걸 가지고 또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있고 박사님 책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좀 혼돈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화폐는요, 엑스트라머니 추가적으로 발행된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원 통화가 10만큼 발행이 되면요, 그 중에 1은 디지털 통화로, 나머지 9는 전통 화폐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통 화폐 9가 그러면 그대로 다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1만큼 또 킵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하고의 유동성을 바로바로 교환할 수 있는 준비금으로 킵을 해놔야 되거든요.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만큼의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됐다고 칠게요. 근데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이 과거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의 논문들을 좀 많이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써드렸는데, 파운드화가 과거에는 제1 통화였거든요. 제1 패권 통화였습니다. 대형 제국 시절에. 그러다 달러 패권으로 넘어온 지 근 지금 1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소 10수년간 20년 이상은 이제 파운드화가 되게 강력한 그 패권 통화로 1등 통화로 전 세계에서 작용을 했는데, 그때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파운드를 각 국가에서 몇 퍼센트 이상 보유하십시오. 각 국가에서 몇 퍼센트 이상 쓰십시오.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는 우리 원래 화폐인 1달러하고 동일한 가치로 발행이 됩니다. 원래 규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디지털 화폐도 전통 화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도 결국에는 미국이 시장 개입을 안 하면서 이건 자율통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계획된 정책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 변수에 의해서 가치가 변동할 수 있어요.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최소 얼마 이상 갖고 있으세요? 우리랑 거래를 하면 얼만큼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 발행량은 제한이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물론 그것을 미국이 허용할까에 대한 미지수는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 허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관리 변동 환율이 이쪽에는 쓰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허용 때문에 1 가치만큼, 종이돈 1만큼 가치로 처음에는 발행이 됐지만, 나중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 달러로 환전하려는 전 세계 수요가 몰리면 1.23, 1.24, 1.5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1만큼 가치로 발행이 됐는데 이 가치가 이것을 되파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0.5만큼의 금융 흑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달러 0.5를 가지고서 원래 쌓여있던 부채를 조금씩 계속 생각해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차변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부채로 잡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화폐에 의한 부채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기묘하고 택티컬한, 하지만은 이게 페어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그런 기법인 거죠. 사실 근데 페어 뭐 문제를 떠나서 확실히 뭐 기존에 지금까지의 뭐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통용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겠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저서에서 유로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없고 실패한 통화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쉬운 예로 드려드리면요. 각 국가가 모여가지고 재정정책을 실시하죠.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돈을 풀고, 경제가 좀 충분히 좋으면 이제 플랫하게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근데 그 재정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독일의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무기로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재정도 안정적으로 세입이 잘 거치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피그스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서비스업 국가인데, 이 내수 서비스업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미국이 내수 서비스예요. 근데 미국이 내수 서비스 국가이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조금 다운이 될 것 같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재정을 막 풀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돈을 풀려고 하면은 항상 적자인데, 여기서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제를 일단 살린 다음에 재정 적자를 줄일게 라는 것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통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네. 그거를 결국에는 EC 연합위원회에서 그것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거기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목소리는 절대적이거든요. 독일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EC위원회에서 그 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재정적 리스크가 커져버리면 결국에는 이 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유로화 하락이나 유로화에 대한 리스크로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독일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유로화 하락에 의한 가치 변동에 의한 그 손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목소리가 큰 나라들이 이씨한테 유럽 그 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자꾸 요구를 하겠죠. 그럼 피그스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해서 뭔가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구가 없는 거죠. 재정을 풀어서라도 살린 다음에 재정적자를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그냥 계속 갇혀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상위에 있는, 그러면은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도와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을 못 풀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 우리가 유럽 중앙은행은 총괄적으로 이 각 국가들,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책을 갖다 대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합된 뱅크라고, 뱅킹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ECB 같은 경우는 이쪽의 목소리만 듣진 않죠. 결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금리는 인하할 때 인하해야 되는 거, 타임리하게 오히려 독일과 같은 경제 패턴에 맞춰서 하는, 왜냐면 전체로 표출되는 유럽의 경제 지표나 물가는 사실 독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거든요. 각 국가들 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이 피그스의 요구나 방향에는 맞지 않는 정책들을 이제 실시하고, 그러면 또다시 전체적으로 유로화에 대한 리스크가 또 표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동차를 한 그 고무 타이어로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거대한 탱크만큼 만들어 놨어요. 국가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편입이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힘이 정말 셀 것 같았는데, 그리고 누구도 막 범접 못하는 탱크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차는 배기량 3000cc, 한 차는 500cc, 한 차는 200cc 막 서로 다르니까 서로 미치는 거예요. 3000cc 차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게 타이어로 묶여 있으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200cc 차는 엔진이 약하니까 따라가느라고 힘들어서 버거워서 빨리 가지 마 이러면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국가의 연합 체계가 유로화로 표출이 되면, 이 유로화가 2등 통화이긴 하죠.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워낙에 많고 상대 그렇죠. 국가 많으니까. 그래서 20%지만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20% 이상을 넘기가 힘든 구조인 겁니다. 근데 2등은 차지해주고 있죠. 물론 바싹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이거를 갭을 메꾸려면 최소한 또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유럽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그러니까 지표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통일이 될 수 없는 획기적인 방향이 쟁착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달러의 기반 가치는 어쨌든 유로화 인덱스는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만들어질 때 결국엔 유로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도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로화는 사실상 큰 뜻은 덩치 큰 국가들이 뭉쳐서 굉장히 강력한 통화로서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이 반영되면서 남 좋은 일, 미국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통화로 전락해버린 꼴이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런 뭐 한계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영국이 사실상 브렉시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여담이긴 한데 영국은 네.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이 이런 불안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화의 어떤 재정적자 리스크나 과거에도 항상 이제 유로화가 흔들리는 이제 요 쇼패팅이 많아지니까, 그런 국가들과 통화는 같이 쓰고 있지 않지만 교역을 계속하게 되면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에 대한 시스템들이 악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와서 놓고 보니까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었죠. 트러스 총리가 막 감세 정책 발표하고 막 이랬을 때 보시면 영국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뜯어보니까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유로하고 계속적인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노 텍스를, 그러니까 텍스가 없는 무관세의 상황에서 교역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실 자동차나 아니면 기계 부품 쪽의 수출을 유럽에 되게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거래는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센티먼트가 악화되면서 많이 진출해 있는 유럽의 기업들이 영국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철수를 많이 했고, 영국도 유럽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또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교역 규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지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았던 경우가 영국인 케이스인 겁니다. 영국은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해법을 네. 지금 그렇게 크게 찾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단지 그냥 그런 큰 리스크들, 유럽에 속해 있을 때의 리스크들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만 이제 안도감이 있을 뿐이지, 성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그 성장 패턴을 이어갈 것이냐, 어느 국가의 교역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걱정인 거고 전 세계가 다 걱정인 것이 자꾸 분권화되고 국가들이 자꾸 권역이 분리가 되니까 그쵸, 블록화되고 있죠. 팔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국가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을 끊어놨으니 이제 자기 발에 자기가 자기 발을 찍은 듯한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한때 영국이 뭐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사실 미국 전에 전 세계 패권을 쥔 그런 국가였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책에서 보니까 파운드와 몰락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파운드가 우리 외줄타기 있잖아요. 공중에서 외줄타기는 되게 어떨까요? 그 쓰여지는 게 균형 감각도 쓰여져야 되고 그게 1분이 아니라 매 초마다 균형 감각을 계속 고도로 높여야 되고 맞아요. 네.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멈추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먼 골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긴장과 균형과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도 많고 신뢰성이 많이 금이 가서 이 나라를 갖다가 미국을 갖다가 국채를 사야 된다라는 국가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적자인 상황에서 부채가 쌓여가는데 어쨌든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교도 써야 되고 안보적인 우위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패권은 달러 패권은 단지 경제적인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안보적인 거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와 안보가 미국의 입장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적정한 수준으로 내가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는 상황들이 한 번씩은 반복이 되어야지 또 패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마지막에 이제 골에 대한 것, 골에 대한 것들은 그들도 결국에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목표는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근데 영국이 못한 게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성장에 대한 거예요. 영국도 처음에 파운드를 통해서 파운드 기반으로 해서 미국한테 오히려 빚을 졌거든요. 빚을 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영국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 대영 제국 식민지로 그리고 교역 국가들한테 거의 다 아웃소싱의 입장으로 제조업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런던 시장에서의 그 부가가치 상승, VAT 상승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금융으로서 우리는 일어서겠다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결국 제조업을 크게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 기술도 갖고 공장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운드가 계속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미국한테 그때 빚을 지게 돼요. 재정 적자가 심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갚는 시간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연대 국가들이 하나씩 피해를 보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피해를 일단 보게 되고 연대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거의 3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인데 이란, 이집트, 뭐 네덜란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하고 중동 국가들까지 다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이 이제 교역에서 손실을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일단 당장 어떻게 되냐면 통화가 흔들리잖아요. 통화가 흔들리니까 그 악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파운드 블록에서 탈퇴를 해버려요. 하나씩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참여자가 없으니까 런던 시장이 뭐 그전만큼 많이 돌아가겠어요? 잘 못 돌아가죠. 그러면서 금융에서 나오는 수지 흑자에 대한 규모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빚은 많이 져놨고 그러면서 목표에 대한 골을 제대로 기능적으로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적자 리스크에서 탈피를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하니까 빚에 대한 채무 불안만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달러가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의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 달러한테 모든 패권을 다 잃어버리면서 50년, 60년 우리 근본이제 폐지와 함께 그 동시점에서 달러 패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죠. 미국은 정말 계획적이구나, 치밀하구나. 아. 금융의 자본주의지만 제조업을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도 보면 다 리쇼어링, 제조업 엄청나게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두 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영국 교훈에서 안 겁니다. 역사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한 과거의 40년, 50년대 때 아티클만 봐도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없을지 위안화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위안화는 우리가 화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저장, 그다음에 가치 척도, 그다음에 매매 교환, 그리고 신용화폐의 기능, 최근에는 이 기능까지도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금 거래 안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현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미리 이제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서로 대체를 해가지고 돈의 흐름은 상대로 제약을 덜 받게 되죠. 종이돈이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위안화가 제가 이제 뭐 패권을 통해서 위안화가 계속 살아난다 예전보다는 많이 살아났죠. 왜냐면 가치 저장 사우디하고의 원유 교역 결제에서 사우디가 허용을 해주니까 어쨌든 예전에 달러가 정말 초강력했던 거는 달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 원유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위안화도 그 믿음은 생겼죠. 그리고 가치 척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원자재 중심 신흥국들하고 거래할 때 모두 다 위안화 거래를 종용하니까 거기서 모든 제품가나 상품가에 대한 가치 척도는 있고 그 안에서 또 예전에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열면서 삼각주 무역지대에서만 위안화를 무조건 쓰게 했었는데 달러를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부분 뭐냐면은 매매 교환. 서로 이제 매매 교환할 때 어쨌든 그 돈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섭렵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신용화폐 기능이 없는 거예요. 신용화폐 기능은 어쨌든 어떤 통화 기반으로 해서 일단 당장 돈이 유동성이 없더라도 내가 리퀴더티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거래가 일어나고 그 화폐에 기반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지 담보로 어떤 대출 행동이나 사업이 영위가 돼야 되는데 위안화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채권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외국인한테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맞아요. 위안화 채권을 기반으로 담보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보가 절실하고 돈이 종이돈이 위안화가 있어야지 무역거래든 금융거래든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용화폐의 기능이 그 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계점이 관리 변동환율이잖아요. 그럼 무역거래를 금융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금융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화폐 기능을 확장시키겠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PBOC,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바스켓 통화 대비 이 통화 위안화의 가치를 책정해서 매일 아침 공시를 하는데 대략 0. 몇 퍼센트 정도는 자율적으로 높이고 낮출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런 패턴이니까 뭐 이 정도 가격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아침 0.5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훅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한쪽에서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그 인민은행의 환 정책에 대한 리스크들도 너무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트레이딩하면서 보는 마켓이 아니라 계속 보다가도 어느 한순간 인민은행이 만들어보면 가격의 점핑업이나 다운그레이드가 확 나오는 거죠. 그게 신용화폐 기능이 될 수 있을까? 그 통화 가지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미국은 친흥국을 괴롭혀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약간 좀 이거랑 비슷한 게 양털 깎기? 그런 네. 용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융수지 흑자라는 거 달러와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를 한다.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금융의 흑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결국에 예산으로 쓰이고 그 예산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구도만 생각해 보시면 전세계가 있는데 이 전세계에서 미국의 금융 자산은 다 좋으니까 수지 흑자가 들어와요. 수지 흑자가 들어오면 정부는 돈을 가지고서 가게한테 계속 투입을 해주죠. 사회 이전 소득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재량 지출 아니면 의무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다시 사실 실업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다 나가거든요. 그럼 가게에 돈은 항상 넘치죠. 그럼 가게는 소비를 하는데 내수 소비도 하지만 외국을 생각해 보시죠. 다른 국가들.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 수입을 해주죠. 상품 수입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죠. 근데도 버텨요. 왜? 또 금융수지 흑자가 나오니까
그 흑자를 가지고서 정부가 재정을 또 풀 수 있잖아요. 가게. 아, 그러면 소득이 있으니까 또 소비를 하죠. 아. 경상수지 적자인데 돈은 계속 여기는 넘쳐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융에 의한 돈의 수지 흑자로 가게가 부자인 상황이고 가게가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을 취득하는 아주 쉽게 하면 금융과 금융에 의한 기법으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갖다가 다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아무리 기술 개발을 이제 수출국가들이 신흥국들이 열심히 해도 이 구조에서는 결국엔 금융 수지 흑자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쉽게 하면 자본가, 금융 자본가가 항상 노동자들 우위에 서 있는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럼 이 노동력 소비 대상이 된 국가가 중국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과거엔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벗어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중국이 벗어나려고 2015년이었나요? 그때쯤에 중국도 위안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자기도 금융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면서 15년 이후에 이제 무역전쟁이나 G2 갈등이 시작했는데 그때 똑같이 따라했어요, 중국이. 그 당시에 그때는 증시 개방만 한 게 아니고 외국인 개방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가 리커찬 총리 그 돌아가신 분이시죠. 맞죠? 네. 리커찬 총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그래도 공산주의에서도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밝으셨던 분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점진적으로 내수에서 거래되는 그 이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은행들에게 채권 거래를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넓어지면 위안화 국제화가 될 수 있고 위안화 채권 거래도 다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채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했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이제 중국이 못 따라잡고 있는 구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탈퇴를 해서 자기 연대 블록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경제의 신은 죽었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봉건시대에 지주가 있는데요. 이 지주가 노예들한테 충성을 요구합니다. 나한테 기도하고 충성해라. 그러니까 항상 가뭄에 들고 흉내에 드는데도 이 그 지주가 식량을 무한 공급을 해줘요. 와, 노동자, 엘리트 노동자, 약간 똑똑한 노동자, 찰스라고 할게요. 네, 찰스가 많이 나오는데. 찰스가 오늘 딱 그 지주 집에 가가지고 한번 쓱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거를 맨날 식량을 가져오지? 보니까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금이 있고 옆에 식량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걸 가지고서 어느 날 몰래 지주를 쫓아가 보니까 그 지주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해상 거래를 해가지고 식량을 사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지고 나한테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실 사기인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득을 줬으니까. 그렇죠. 나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쨌든 베너핏 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 거고 신에한테 충성을 해놓고 사실 자기가 신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어떤 경제의 신처럼 굴던 지주가 기스가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스가 나냐면 노동자 찰스가 어라? 저러면 나도 저기 딴 동네 가가지고 은 찍는 기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자기도 신노릇 한번 해야지. 은 찍는 기계를 가지고 막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은 찍는 기계를 가지고서 노동자들한테 식량을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충성을 요구를 해요. 찰스 다음에 스미스라고 해요. 스미스가 이걸 보더니 자기는 또 딴 동네 가서 구리 가지고 그걸 해요. 과거에 통용했던 어떤 경제의 신적인 논리나 테크니컬에 대해서 이제는 식상하고 모두 다 알아버렸고 미국도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분권화가 됐잖아요. 찰스, 중국 같은 찰스가 나타나고 지금 또 그 위에 또 제3의 연대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분권화와 동시에 어떠냐면은 분권화된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죠. 서로. 네. 이런 전쟁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거는
매 시기마다 이런 분권화가 진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대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누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무역 금융 규범 하에서 자꾸 자국 이익을 그 탈취하려는 혹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처음에 러시아였던 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욕구 부분에서 이제 일하는 이스라엘이 항상 싫었거든요. 미운 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삼아서 제한적으로라도 계속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격화되고 그런 것들. 그런 패턴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증시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변동성은 있지만 왜 이렇게 뜨겁게 형성이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금융에 대한 거래가 결국에는 자국을 이익을 준다라는 신의 기법, 누구나 달고 있는 그 지주의 기법들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밸류업이 전 세계적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밸류업이 일본만 한 게 아니라 한국도 하고 중국도 그렇죠. 사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스미스든 찰스든 아무튼 간에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달러 블록, 위안화 블록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블록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결국에 우리가 화폐나 어떤 경제 권역에 대한 거는 신용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달러를 가지고서 거래를 할 때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이 달러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규범에서는 그렇게 큰 틀의 어떤 배신이나 규정에 위반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위안화 연대 블록을 좀 만들려고 하지만 여기는 그게 잘 힘들어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서클 A하고 B가 있다고 했는데 A 집단에서는 진짜 강한 친구가 있었어요. 강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자기한테 막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나한테 내 말 들어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고 막 이러지만 마지막에 의리는 있어요. 먹을 거는 나눠줘요.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거는 좀 약간 예시니까 좀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네네. 다른 이제 B라는 친구가 자기도 힘이 세니까 자기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막 동일한 이제 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그 동료들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복종을 요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A라는 친구가 싫으니까 다 모여 싫은 친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서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뭉쳤죠 처음에는. 근데 뭉치고 나서 나중에 어떤 패턴이 나냐면은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그러고 막 명령을 내리는데 마지막에 A라는 서클에서는 항상 먹을 것도 주고 의리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쪽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나 정책들은 항상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다기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항상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모든 경제 금융에 대한 정책 권한들을 다 가져가고 리커창 총리가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우리 그 레드라인 정책,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레드라인 정책이나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그 빅테크들의 알리바마, 뭐 메이투안 이런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이제 제재, 압박 그리고 거기에 기반하는 공유 경제라는 정책 철학들 이게 과연 경제 효율성이 있었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서 자국민을 위하는 건데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싫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뭐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신들의 집권 체계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용적인 부분들, 신뢰에 대한 부분들에서 항상 믿음이 덜하기 때문에 이 블록이 세지기가 힘든 한계가 있는 거죠. 확실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네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 3과 압박에 갇혔다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 경제가 대외변수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수출이 좀 비중이 높잖아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 뭐 세계 블록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잘 타개할 만한 걸 해법이 있을까요? 그건 저성장에 대한 그런 패턴들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만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겁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출, 그 다음 내수주 경제 악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의 몰락,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를 일단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제 수출에 대한 영향력만 계속 의존적으로 가고 있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소득 3만 불이 장기간 이어진 상태에서 레벨업이 되고, 더 이상 외부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덜 받으려면 저는 금융 부분에 대한 기법들이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제약적이고 취약적으로 되면, 물론 범죄나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을 통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법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을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고 그 부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질 때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한 금융 수지 흑자, 미국이 창출했던 것처럼 수지 흑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아직 되게 모자라요. 어찌 보면은 그,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기업들이 있지만 내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원동력도 조금 약한 편인 것 같고, 금융 부분에서 보면 에쿼티 마켓이나 주식 회사채 시장에서도 보면은 자국민이 서로를 자꾸 속이는 거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속이면서 이익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에 이제 사례 중에 하나도 뭐 예를 들어서 개미 털기라든지 아니면 개미들을 빨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 이제 혹시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규정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미국 SEC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기별로 타임리별로 계속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 이제 저는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만이라도 생각해보면,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 지분을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갖다가 규정과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계속 SEC는 점검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겁니다. 팔고 나면 나중에 사후 공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쿼티 마켓에서 자본 조달을 해서 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자본 조달을 많은 개인이나 많은 투자들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분 가치가 늘어났으면 그 머니라는 것이 지분 가치가 자신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밸류업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찌 보면 처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들이 너무 저는 비합리적이다. 들어갈 때는 사업 계획서 열심히 발표하면서 미래 전망 발표하죠. IR 돌면서 로드쇼를 하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나올 때는 소리소문 없이 싹 이렇게 지분을 매도하는 거. 이러고는 이런 사례가 바로 우리의 금융 시장과 금융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더 빨리 좀, 지금 우리 최근에 밸류업 정책도 있지만 더 강하게 좀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뭐 저희가 인터뷰 과정 중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다루긴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슈 터질 때 뉴스 많이들 보시고 판단들을 하시고, 유튜브 요즘에는 많은 미디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어떤 전망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일 때는 코셔스하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체계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금융으로서 모두 승부를 봐야 되는 분권화 시대에서는 증시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의 기법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플로우나 최근에 유튜브 분석가 분들의 어떤 견해는 너무 한쪽으로 치달아요. 그것이 20년도부터 그래왔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는 해피했죠. 왜냐면 좋게 얘기해도 모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산업도 기업도 금융도 다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전망에 대해서 항상 의존적이고 믿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계속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된다. 스스로 판단을 하시려면 적어도 어떤 현상 기저하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이슈에 기저하고 있는 원래의 원칙과 논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0여 개 이상의 이슈와
그 사항들, 예를 들면 미국채를 매도하면 과연 진짜 미국채 채권시장은 붕괴가 될까? 이런 이슈들 붕괴가 된다고 했는데 안 붕괴되거든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 했지만 안 망하거든요. 더잘 나가거든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숫자로만 얘기하는 뉴스 이런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생존 전략이나 투자 전략이나 모든 전략들을 비즈니스 전략을 짜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책을 꼭 구입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시야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꼭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전망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사실 수많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든지 미국이 어떻게 이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가오는 5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위해 큰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